왜 웃어요? 박미선. 박미선? 1979년 박미선? 3월 29일 박미선이 원 이름? 예? 뭔 이름? 이게 누군지 모르죠? 몰라 나는. 여배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해? 방송인 겸 여배우인가? 뭐라고 하지? 아무튼 네, 1979년 3월 29일인데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운기가 어떤지. 운기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이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그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내 연예인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연예인들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움직였던 활 날개를 폈다가 이제 날개가 양쪽 날개가 꺾였다 그래. 자꾸 꺾였다는 건 뭐야? 지가 자기 우리 사주팔자가 있잖아 보면. 네. 자기한테 사주팔자 자기가 꼬인 거지 인생이. 이제 이 사람이 활개를 치고 움직일 때 식었단 말이야 보면. 어쩌들로 보면은 지가 막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 보면 이제는 모르겠어. 양쪽 날개 다 꺾여서. 자기를 자책하고 돌아보는 시간인데 돌아보기엔 너무 크다 그래.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사람 보면은 몰라 검은 베일에 그냥 쌓여 있는 느낌. 그냥 답답하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근데 미모가 아깝다 그래. 미모가 아깝다? 껍질. 근데 몰라 껌해 보여 이렇게 앞이 인생이. 뭐 다시 뭐 재기한다 움직인다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와. 근데 눈물만 흘리는 거만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오점이 너무 크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어쨌든 관살에 지 인간의 살에 깨어 있는 거야. 자기에 걸린 거야 보면. 덫에 걸려서 좀 미리 이걸 알아놨으면 조금 비켜갈 수도 있었는데.